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현재 지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네. 안양 명학역 유보라터 스마트를 보유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를 한번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시는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에 유보라 더 스마트 여쭤보셨어요.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 저희가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는 입주를 했죠? 네, 올 4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신축이고요. 네. 신축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여기가 재개발이 된 거죠? 네. 예, 재개발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얘는 옛날에 낡고 험악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네요. 지역 자체가 많이 낙후가 되고 낡은 건물들로 있던 것을 개발이라는 정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깨끗한 것으로 변화를 시켰죠. 네. 정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보다 가격은 높아져야 되죠. 네. 이 가운데 여기에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투자했던 사람은 마진을 얻었겠죠. 작든 많든. 그렇죠? 그렇죠. 그 마진까지 다 합쳐서 현재 가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가격은.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마진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 네. 현재 가격은 여기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답보 상태로 갈 거냐? 뭐 이런 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얘는 재개발이라는 어떤 호재 때문에 중간에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체적으로 풍선 효과가 있으면서 안양도 많이 가격대가 올랐죠. 네. 그것까지도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라는 것과 플러스 서울의 풍선 효과까지 합쳐져서 현재 가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은 이런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더 밀어주면 좀더 올라가요. 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쉽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은 더 상승될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풍선 효과니까 좀더 올라갔다 칩시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보다 좀더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올라가고 난 뒤후에, 그 다음에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도를 할때 이걸 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입을 하는 사람도, 아, 요거 사두면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구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 왔었을 때는 그동안의 가격이 올라온 과정에서 거래된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래량이 정말 많이 붙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왔는지, 띄엄띄엄띄엄 해서 올라왔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띄엄띄엄 해서 올라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주상복합이란 말이에요. 주상복합 형태의 단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뭡니까? 사람들은 좀 애기가 아주 어리거나 좀 편의성, 이 역보고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동네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떠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우리 전통적으로 가격 비싼데 강남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역도 불편해요. 근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사서 영원히 그냥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얘는 그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본다면은 풍선 효과까지도 감안해서 가격이 상승되었는 시점에서는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매도를 했었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그림이 없다면은 그거는 좀 더 가져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림이 있다면은 뭐 지금부터 매도로 들어가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